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제가 지식 소믈리에인 이유는 맛있는 지식, 몸에 좋은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요,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예,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예, 구독하는데 또 돈도 안 들고, 그렇죠? 제 채널 하나 추가해 놓으시면 교양을 얻으시는데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 사이언스 타임스라고 하는 데서 재밌는 소식이 왔는데, 운전자를 운동시키는 좌석이 있다? 이런 기술이 발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마사지 시스템으로 두뇌가 걷고 있도록 착각시킨다. 재밌죠? 네.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가 장시간 운전하면 피곤하고, 그쵸? 진동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장거리 운전. 장시간 운전을 하고 나면 허리 통증 및 목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네. 이러한 경우가 가끔씩 생긴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자주 발생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척추 방�증이라든지,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죠. 만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질병을 통틀어서요, 여러분, 의자병이라고 한대요. 시팅 디지스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의자병이라는 게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이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차이가 생기잖아요. 서 있을 때랑 다르게. 서 있을 때는, 물론 오래 서 있으면 그 문제가 되지만,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혈액순환이 더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니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버스기사, 택시 운전사처럼, 그쵸?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병들이 많대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앓을 수 있는 의자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고민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트에 마사지 시스템을 장착해서 운전자가 마치 운동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은 여러분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진화되어 있대요. 와, 재밌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옛날 사람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그때 진화했기 때문이겠죠? 네. 의자병과 관련된 저서로 유명한 질병 없이 살고 싶다면 의자부터 치워라의 저자 제임스 르바인이라고 하는 박사는 미네소타주의 메이요 종합병원의 의사라고 하는데, 사람은 1시간 정도 앉아 있을 때마다 2시간씩 수명이 줄어든다라고 주장한 바 있대요. 야, 이렇게 무섭냐? 이렇게 되게 무서운 주장을 하네요. 한 시간 앉아있을 때보다 2시간 수명이 줄어든다네. 와. 야, 그래서 아마 앉아있을수록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은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도록 진화되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오래 앉아있게 되면 심장마비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병들에 의한 사망 위험률도 50%나 증가하게 된다. 여러분, 실제로요, 비행기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때 좁은 좌석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예, 그쵸? 야, 그러니까 진짜, 오래 앉아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앉아 있으면은 뭐 크고 작은 수많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흔한 질병은 역시 뭐 그거죠.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단축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거죠. 근육이 줄어드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주 넘어지게 돼서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야, 진짜. 그다음에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되도록 서 있거나 걸어 다닐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래서
영국이 자랑하는 자동차 제조사인 제규어. 여러분, 이게 제규어의 지금 그런 거 사진인가 봐요. 지금 새로 시스트 시스템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현실에 주목하고, 네, 자신들이 이제 개발한 자동차가 장시간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각종 질병 및 질환을 유발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제규어 연구진은 최근 변형 가능 좌석 시스템, 이것은 자신들의 인기 차종의 랜드로버의 좌석을 개조한 시트래요. 오, 랜드로버 그렇구나. 액추에이터, 즉 구동 소자가 탑재되어 변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좌석이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야, 재밌네. 아, 근데 여러분, 그 인체공학, 자동차에도 인체공학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도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보행 리듬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변형 시트에 대해서 제규어에서 의료 총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스티브 일레이 박사. 여러분, 야, 자동차 회사에 의료 총책임자도 있군요. 진짜 신기하네요. 역시 자동차는 대단한 산업이군요. 예. 그래서 이 변형 가능한 시트는 마사지 하듯이 다양한 패턴의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서 마치 두뇌가 걷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허리 쪽으로 이렇게 진동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걸을 때 생기는 그런 어떤 파동이라든지 진동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뇌에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진동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제 흉내내는 거겠죠? 흉내내서 이렇게 진동, 그런 진동을 뇌에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뇌에 그 감각으로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게 만들어서 걷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재밌네요. 그래서 제규어의 개조 시트는 운전자가 척추와 골반이 허벅지를 지탱할 수 있도록 압력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소소하게는 주머니에서 부피가 큰 물건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어깨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교정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능은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운전자를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라 걷는 자세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외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리에 어떤 근육 같은 것이 약화되는 거, 이런 거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재밌네요. 그렇죠. 좋은 발명품이네요. 예. 그래서 일레이 박사는 개조된 시트는 내장된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다양한 체형에 맞춰서 끊임없이 미세 조정을 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여러분, 그 첨단과학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자들도 진짜 여기 말하는 것처럼 키도 다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그러니까, 미세 조정,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그쵸?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운전자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에 피드백을 받아서 진동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쉬운 기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골반 진동을 재현하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지금 여기 골반 쪽에다가 이렇게, 그쵸? 걸어 다닐 때 나타나는 이런 진동, 그죠? 이런 진동을 유사하게 흉내내서 뇌가 걷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골반 진동을 재현하도록 만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골반 진동을 통해서 신체가 걷고 있다고 뇌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골반 진동을 재현한 이 기술은 걸을 때의 리듬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어서, 따라서 매주 평균 146마일 정도의 거리를 주행하는 영국의 운전자들이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기술이 아마 로얄티는 이제 제규어가 가지게 될 텐데, 다른 데도 이렇게 뭐냐 응용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배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분들이 운전 기사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네요. 그쵸? 예.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데 돈을 써야죠. 그죠? 이런 데 돈을 써야 됩니다. 그죠?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술에. 예. 칭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